김덕구 대표님께서는 오늘 또 어떠한 키워드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키워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덕구 대표님의 키워드는 우수에 공략할 우수기업,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정말 엄청난 게 왠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요즘에 뭐 우수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저 PBR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같이 시장 좋을 때 우수한 기업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 라는 의견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들거든요. 김덕구 대표님께서는 이 키워드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다음 주가 이제 절기상의 우수가 시작이 되는데 우수 다음에 절기에는 또 경칩이 시작됩니다. 이 경칩이라는 게 이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쇼미더머니예요, 거의. 그렇죠. 지금. 그만큼 이제 뭐 네.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들이 많아집니다. 자, 근데 이런 활동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건 3월이 되면은 새학기가 시작되고 사업의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되고 여러 모멘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로 이어지게 되는데 엊그제 이제 미국에서 CPI를 발표를 했죠. 근데 예상보다 높았다 이런 거에서 야 이제 증시 끝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안 가냐 막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소비자 물가가 지난 1월에 올라간 이유를 너무 당연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 공감하듯이 이제 연준에서 금리 좀 있으면 내릴 거야. 그리고 경기 좋아질 거야. 전쟁도 곧 끝날 거야. 이런 기대 심리가 나오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더 확장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소비 심리는 계속 높아져 가고 이제 너도 나도 기업들이 기지개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선두에 서는 기업들은 결국 광고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광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보다 한 템포 절기가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3월에 예를 들어서 신학기 관련해서 뭐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한다고 치면은 광고 산업은 이미 겨울에 먼저 그 광고 사업들을 다 수주를 받겠죠. 겨울 이전부터 받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했을 때 우리가 1분기 실적에 대한 여파들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 광고 산업이고요. 이 1분기 산업 이후부터 본격적인 수주들이 4분기, 1분기, 2분기로 연계가 된다는 점을 봤을 때는 폭발적인 보복 소비까지도 우리가 벤치마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산업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AI가 모든 마케팅 다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거는 통제된 AI를 적용했을 때 개념이고요. 이 통제된 AI라는 건 결국 전문성과 여기에 대한 수요성을 정확하게 지목할 수 있는 이 광고 산업들이 결국에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광고 산업이 오히려 지금처럼 개인화 그리고 다중화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사회성을 봤을 때는 이제 개인 트렌드에 맞춰진 사업들도 다시 활성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광고 산업에 대한 트렌드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수 기업이 광고 쪽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대표님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제일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제일 기업 이거 옛날에나 좀 갔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에 또 좋은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자회사 맥키니가 미국 파파이스에 대해서 또 슈퍼볼 광고를 또 수주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드 컵 좋죠. 아시안컵 관심 없습니다. 슈퍼볼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습니다. 30초 광고 보내는데 700만 불의 광고비를 내야 될 정도로 이 굉장히 중요한 광고를 또 제일기획 자회사 측이 따냈다는 점들은 지금 제일기획이 갖고 있는 마케팅 에셋들이 상당 부분 존중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 내에서 아시아 지역 3개 지역 내에서는 또 제일기획과 홍콩 법인, 제2개 홍콩 법인, 그리고 중국의 자회사인 펑타이가 또 여기에 대해서 1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나왔던 계획이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제일 기획이 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의 성장세를 뚜렷이 잡아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러한 기회가 광고주들에 대한 수주를 다시 한번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1% 정도 후퇴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번 4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니까요. 전년 대비했을 때는 4% 매출은 4%, 영업이익은 오히려 6% 성장을 했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이번 2024년의 매출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서 2만 1,000원을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7,500원 선 사이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기획 만나보고 왔습니다. 사실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서 광고 쪽 괜찮을까라는 고민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선행하는 그러한 이 흐름에 따라서 일단 광고 산업 쪽은 지금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제일 기획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외에 또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제가 좀 오랫동안 관심 있게 봤던 기업입니다. 에코 마케팅입니다. 사실 이제 에코 마케팅 하면은 뭐 안다르라든가 뭐 그리티라든가 이런 많은 기업들을 또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기업으로 좀 많이 유명한데요. 이른바 비즈니스 부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투자를 해서 매출 효과까지도 더불어서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이번에 이제 글로벌 스킨케어 기업인 믹순에 또 투자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이제 순수 에센스 원액을 직접 가공해서 블렌딩을 하는 이 브랜드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 백화점에도 입점이 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 부분 인지도가 높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분은 24% 가량을 투자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안다르처럼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는 기업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스킨케어 시장을 돌격을 했다라는 것은 진출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화장품 시장 그러니까 뷰티 시장에 대한 메리트들을 상당 부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한썸이라든가 아니면 뭐 LG 전자가 화장품 사업을 더 확장시키겠다, 미용기기 확장시키겠다는 원인도 바로 이러한 부분인데 이제 에코 마케팅이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매출이 축소가 됐던 부분들을 이제는 뷰티 시장으로, 아웃도어 시장을 조금 더 탄력 있게 노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회사 데일리앤코가 이번에는 핑거수트라고 하는 네일 패션 기업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이번 달 1월에 지금 1일에 진행을 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네일아트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 시장 아니냐, 작은 시장이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류 열풍이 워낙 눈에 띄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아이돌 그룹들이 하고 있는 어떤 뷰티라든가 패션까지 따라하려다 보니까 이런 네일 아트 시장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액세서리 시장까지도 공략을 하면서 이제는 일본 공략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은 차후 에코 마케팅에 대한 주가 견인들도 노려보시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1,5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7,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마케팅 목표가 꽤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11,5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광고 쪽 보고 왔는데 손유루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종목도 보시고 계신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광고 섹터에서는 좀 안정적 실적과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네. 좀 보유 기간을 길게 안전을 갖고 가고 싶으신 그런 종목들을 찾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광고 섹터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성장성과 변동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레뷰 코퍼레이션을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오늘 거래 대금 이제 3등 안에 들어있던 종목이고요. 하지만 실적도 괜찮고 시가총액도 1,495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움직임과 안정성을 보유한 종목이다. 그걸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뷰라는 매칭 플랫폼을 이용해서 광고주에게 가장 최적화된 인플루언서를 소개를 해주는 그런 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2023년 10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 접근하기 위해서는 500뉴스가 다 끝난 다음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수익 관점으로 빠른 좀 수익을 원하시는 분이 한다면 레뷰 코퍼레이션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구글한테 투자받은 카페 24와 MOU를 체결한 이력이 이제 12월 초에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준 이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했을 때는 국내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리포트가 나왔을 때 단기적 슈팅이 나오는 사례를 두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뷰 코퍼레이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슈팅은 나오지만 그런 지속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관점을 다 이해하더라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지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수익을 가시고자 하신 분들은 레뷰 코퍼레이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서치 아름에서도 이제 금지절 리포트가 나왔는데 현재 중국 시장에 이제 안정적 실적 기반으로 플랫폼 진입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둥글둥글하게 단기적 변동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마케팅 관련 종목은 레뷰 코퍼레이션이 아닐까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인데 조금 더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그리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